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리허설 중이니까요. 좀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회오리 공연 예술단의 리허설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부천청의 유영춘, 명사운드 유영춘님의 리허설 진행한 후에 우리 청년들 줄다리기 리허설을 할 거니까요. 청년들은 좀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층에도 많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좀 있으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몸이 굽어있으니까 경사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김기현, 당당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뜨거운 열기를 모아 잠시 후에 네,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대표!
네, 김기현 당대표가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새로운 국민의 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위해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임채덕 박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현 후보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특히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기현 후보의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바쁘신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후보의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겨본 사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김기현 후보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김기현 후보가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김기현을 외쳐주십시오.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네,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네, 우리 열렬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을 안고 이 자리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김기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기현, 김기현, 당당한 수도권의 힘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습니다. 네,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 바로 김기현입니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김기현 당대표를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연대 포용 당평으로 국민의힘을 이끌 유일한 후보 김기현입니다. 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던, 폭찬 노숙을 하며 우리 당을 지켰던 김기현입니다. 다시 한번 김기현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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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네, 우리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께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김기현 후보가 당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기현을 외쳐주십시오.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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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네,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 네, 어퍼컷을 날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기현을 외쳐주십시오. 김기현, 김기현 당대표,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김기현 당대표가 손을 번쩍 들어 우리 당원 여러분께 힘차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명될 때마다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협위원장님들은 우리 고모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모님들과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 네, 단상으로 다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께서 네,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고 네, 반갑게 맞아 주실 겁니다. 네,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기현 캠프의 고문이십니다. 네, 이인재 황우영 네, 전 대표님과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 네, 김광민 전 최고위원님 네,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원 국회의원님, 김학용 국회의원님, 박대출 국회의원님, 윤주경 국회의원님, 박덕흠 국회의원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상범 국회의원님, 송석준 국회의원님, 최춘식 국회의원님, 김승수 국회의원님, 임경헌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병길 국회의원님, 서정숙 국회의원님, 조명희 국회의원님, 최영희 국회의원님, 한무경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영희 국회의원님, 김예지 국회의원님, 태영호 국회의원님, 네, 최고위원 출마 준비하고 계신 박성종 국회의원님, 네, 우리 배현진 국회의원님, 권명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성민 국회의원님, 윤두현 국회의원님, 임이자 국회의원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수행실장이며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용 국회의원님, 전주회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태희 국회의원님,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 김재원 전 국회의원님, 이영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 함께 앞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찬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을 이끄는 핵심 일꾼들입니다. 다가올 총선을 김기현 후보와 함께 승리로 이끌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손을 맞잡고 네, 우리 김기현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네, 모두 함께 해주신 주요 내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모두 무대 아래의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계단이 있으니 조심히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가 한 번 또 빠졌는데요. 이만희 국회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네, 우리 뒤쪽에서도 우리 김기현 당대표를 외치는 소리가 정말 전국 방방에 울려 퍼질 것 같은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고 계십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다음은 네, 우리 당협위원장님 양주시 안기영 당협위원장님, 성남 수정 장영화 당협위원장님, 고양을 김필래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과 함께 네, 살인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서로 손을 마주 잡아주시고요. 네,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대표는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많은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3월 8일, 네, 김필코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진 촬영을 네 마치고요. 네, 다시 저 단상 밑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주요 내빈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무대 아래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분 오셨습니까? 네, 경상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 오셨습니까? 울산 부산 경남 강원 동지 여러분 오셨습니까? 네, 정말 뜨거운 함성입니다. 네, 함께 소리쳐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의힘 강원 동지 여러분 모두 오셨습니까? 네, 우리 서울 인천의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네, 미처 소개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김기현 후보님, 네. 이번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우리 당대표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우리 김기현 후보님 뭐 소개가 필요 없죠. 훌륭하고 능력있고 양심적이고 이런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최고의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필승에 대한 열망을 안고 모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의 강을 건너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약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 김기현 이름을 힘차게 열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총선 필승! 김기현! 김기현! 윤석열 정부 성공! 김기현! 김기현! 대한민국 보약!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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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용입니다. 제가 오늘 일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앞에 대한민국 최고의 연설을 잘해주신 우리 이인재 선배님 뒤에 준비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 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경기도를 공정과 자유민주주의 소연대 대표이신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 가평의 최춘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이 부천체육관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가까운 인천에서도 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 콘서트 감수성에서 4시 역할했던 기억나시죠? 전화! 개그맨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식의 칼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재홍입니다. 아, 일단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껏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되시면 이런 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 맞죠? 오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가 있죠? 네, 오늘 저는 이재명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 순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검찰 소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을 잡아주십시오. 네, 우리 김기현 후보님과 네, 2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 후보께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기현 후보님이 네, 줄다리기를 한번 영차영차 한번 네,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네.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은 후보님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구호를 맞춰 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네, 청년들이 김기현 후보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김기현 후보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청년들이 원하는 두 번째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출정식에 오신 당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속담처럼 김기현 의원님은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하신 분이 수많은 풍파 속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고 앞장서 싸웠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굳건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지키고 버텨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가야 할 길은 거칠고 바랍니다. 네, 우리의 함성이 전국 방방에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국민의힘을 지킨 사람 그가 누굽니까?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손발이 잘 맞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듣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운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도권 출정식에 5천석이 되는 체육관을 가득 메우시면서 소중한 저 김기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일 한번 올리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뽑았다가 낭패를 당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는 당대표는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선거우사의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자기 출세의 기반으로 삼다거나 또 더 큰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 발판으로 삼다거나 하는 그런 수단적 생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압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그런 희생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